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셔틀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KTX가 끊기면서 침체됐던 광주역이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역 주변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시는 손님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그 셔틀 기차를 얘기를 하신 분은 계셨어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나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님, 그 전에 KTX가 여기 광주역에 있을 때는 유동인구가 엄청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KTX가 송정리역으로 이렇게 가고 이전하고 나서부터는 이후부터는 여기에 상권들이 많이 이동인구라든지 상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광주 송정간 셔틀 열차를 운행했는데 지금 그 고객들께서 홍보가 안 돼가지고 하루에 한 10명 정도 많이 와야 1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떠나고 몇 군데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가게를 비워놓고 가게 세를 못 내니까 이 딴 직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가게 세를 내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한가하고 이 광주역이 죽음과 동시에 구구 도심권이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송정리와 광주역을 잇는 열차를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막 KTX가 송정역으로 할 때 연결해 주라고 우리가 한 반년을 시청을 쫓아댕겼어요. 지금은 아직은 너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플랜카드라도 좀 도시 곳곳에다 좀 붙여주라고 오지가면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지. 실질적으로 해서 보면은 복잡한 송정역에서 택시 타고 요리 나오는 보다 여기서 타고 가서 내리고 한 놈이 훨씬 편하잖아요. 여기 광주에는 하루에 4편인가 6편인가 오는데 전혀 이용 손님이 없어요. 송정리로 다 몰리니까 여기는 전혀 안 돼요. 보시다시피 택시가 없잖아요. 송정리는 엄청 많이 밀려있고요. 많은데 아무래도 광주역의 노선이 줄어들고 KTX가 송정역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주변 상권들도 많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일단 매출 차이가 매우 크고 그리고 여름 지나서부터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도 들고 그리고 최근에 그 송정역하고 사이에 셔틀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